뒤한번 싸라고 친다면 잘하는데 언니? 아 미친이랑 많이 해봤어. 오 잘하는데? 이럴 줄 아네. 아 이건 힘들지 않았어 이거. 아니 대박이네 진짜. 그래서 진행해 이제. 진행해. 어 저희가 이제 왜 모이게 됐냐. 이제 대희가 얘기했고 대희가 그거거든. 비서실장 같은 느낌이거든. 일단 왜 모았는지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배급한 루즈하잖아. 그래서 몰입감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깨박지가 결성이 됐잖아.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것도 맞긴 하지.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알리고. 이제 이름을... 우리가 크루가 있잖아.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추천을 받을지 우리가 정할지 하나씩 의견을 내서 그걸로 할지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돼. 나 이거 시청자한테 받으면 무조건 큰 거 하나 온다. 큰 거 하나 오니까 시청자한테 받자. 그래서 좀 일찍 키자. 아니 여러분이랑 살다 비슷해? 아니 이유를 대봐. 근데 우리 찰떡이라고 자꾸 막 찰떡 누룽지 막 이런 거 나온다니까? 어 근데 나도 막 그런 걸로. 우리가 왜 찰떡이야 솔직히 님들보다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나이 얘기하니까 또 걸프 누나 또 이거 말 잃었다 또 입질 막했다. 야 미안 이건 내 전적으로 내 잘못이 큰 거 같아. 틀이라는 글자랑 어? 서른지가 나오는 거는 나도 말티즈 내 취향적입니다. 말티즈 약해 보여. 약해 보여. 배틀크루즈 배틀그라운드 크루 만들었는데 배틀크루즈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배틀도 들어가고 좀 괜찮은데? 별로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세상 진지한데 배틀크루즈. 차라리 배틀크루즈보다는 차라리 말티즈가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거면. 채팅창에서 와 배틀크루즈 천재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 무슨 건가? 아 이거 가스라이팅이 너무 많아. 어 사다리 타. 아 깔끔. 사다리 탄성이야. 야 사다리 타. 탈까? 어 사다리 탔어. 사다리 탄다. 어 타. 이견 없다 이제. 그래. 도전. 도전 다 도전 외쳐. 도전. 간다. 도전이 안 되셨어. 도전. 이 말티즈. 그래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아. 오케이 귀엽게 가자. 어 정해줬잖아. 가자. 정해줬잖아. 말티즈로 가자. 걔가 고전. 어떻게? 말티즈는 왜 말티즈인 거야? 그냥 말티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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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할 것은 김장. 김장, 김치, 앤 수육.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아 벌칙인데 뭘 맛있겠대. 아니 방송하냐고. 아니 이왕 하는 거 맛있게 해야지. 아니 말하는 거 무슨 그거 같아. 무슨 교육방송 이런 거 같아. 형찬이랑 나랑 저거 양념전포물이고 벌포 누나랑 세아랑 좀 여기서 소통을 하고 있어. 우리 좀 어느 정도 버무릴 때까지. 나 버무리고 가져오면 같이 여기서 묻히고. 맞아. 사페 형은 수육을 해 가서. 알았어. 우리 둘이 소통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소통 좀만 하고. 소통 하고 수육 조금 준비되면 수육부터 찍자. 배고프다. 와 하트로가. 전부 다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다들 두 시간 세 시간 자고 와가지고. 다 수면 부족이야. 다 세 시간 자지 않았어? 나도 세 시간. 아니 우리 이거 하고 또 뭐 벌칙 아니더라도 뭐 딴 것도 뭐 하고 해야지. 아이고 아니, 시작이 벌칙이네. 아쉽지.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사페 왜 왔냐고요? 수육 먹으러 왔어. 수육 먹으러 왔지. 순수하게 먹으러 왔어요 저. 수육 먹으러 왔는데 수육도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근데 원래 수육 그 이 새김치에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니야? 완전 맞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김치 만들어서 어떡해? 어? 김치 만들어서? 맞아. 지팡이에다가 죽여버려. 두 개씩 가져가야 돼? 아니 진짜 가져와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게. 맛 없어서 먹을 거야? 맛이 왜 없어? 먹을게. 표정은 아니네. 지금 목소리만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표정이 먹을게. 팍팍 먹을 팍팍팍팍. 열심히 워크는 자기 안만 하거든? 근데 동작이 그거야. 맛있겠다. 빨리 수육 됐으면 좋겠다. 아니 드레스 코드 블랙이 아니라 옷에 묻으면 흰색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 그냥 까만 거 입고 온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래서 그냥 까만 거 입고 왔어.
이 정도면 다 버무렸잖아. 개 빨개. 너무 빨갛다. 너무 빨개. 너무 그 근데 양념이 애초에 많아가지고. 어때? 아 그냥 여기 다 때려 넣어서 그런가? 이거 먹어볼래? 어, 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한번 먹어봐. 어때? 어때? 우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 응. 아 먹을만해? 먹을만해? 매운 거 본데? 아 말을 해. 오 이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아, 아니 이 정도면 매워? 됐지? 됐대? 이 정도면? 이거 어디 스타일이야? 경상도. 아 경상도 존나 맵네. 아 우리 고춧가루가 좀 매워 우리가. 아니 근데 너무 매워. 이게 양념만 먹어서 그래요 님들? 생각보다 매운데? 내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김치 담가봤어? 그냥 무치기만 해봤어. 무치기만? 여기서 덜어서 여기서만 하면 되나? 근데 이거 다 같이 먹자. 일단 둘이서 둘둘해야겠다. 둘둘해야겠다. 아, 아 진짜 멍청해. 와 진짜 멍청해. 와 진짜 멍청해. 방금 봤어요 님들? 멍청한데? 오케이 보통 양념 많이 넣어줘. 어떻게 저거 10번 다 해야 되는데. 아, 귀한 거 싸. 뭐 쟤 나는 잘하는데 언니? 아, 미친 거 많이 해봤어. 오. 잘하는데? 이럴 줄 아네. 아, 이거 혼자 안 써, 이거. 아니. 아니, 세아야. 너 안 해본 티가 좀 난다. 아니, 세아. 아, 세아. 나 아빠랑 50포기 한번 갔어. 남편 술 다 했어? 아이 어떻게 그게 금방 되냐. 말 돌리는 거 봐라. 형 같이 봐줘. 저희 어떤 거? 수육 한번 아, 얘기해줘. 시간이 좀 걸려 수육 같은 경우에는. 설마 와 뭐야? 잘 끓고 있잖아. 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조금 준비해 주신 거지. 어머니께서. 형이 한 거야? 아 내 된장 풀었지 깔끔한. 된장만 풀었지. 됐던데 내비. 와 지린다. 이거 물 조절도 중요하단 말이야.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유튜브 보면서. 그렇지. 아니 청해야 좀 나와줄래? 아 미안한데 좀. 아 누나 얘기해봐 얘기. 이거 한국에 4분의 1 포기 들어가네. 아니 나도 한. 아 이런 걸로 싸우게? 아 내 좀 예민하다 지금 자료에. 수육이랑 먹으면 색깔 나는데. 야 근데 이거 묻힐 때 이게 묻힌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 한겨만 하는 거야 아니면 한겨반겨 새끼 안 속 안까지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나씩 그래. 대인 좀 해봤나 봐. 어 대인 해봤어? 본 게 많아서 그래. 진짜 하기 싫어한다 진짜. 그니까 아니 하기 싫어하는 게 못하겠네.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래. 누가 자꾸 채팅창에 아니 대위야 통이 없다니까 자꾸 자꾸 녹음기 돌리는데 아 통이 없어. 누가 자꾸 녹음기 돌리는데 사람들이 통이 없긴 해. 아니 씨 수육 되기 전에 통을 사와요. 진짜 올 때 진작에 사오라 하는 거야. 근데 대위 사용하는 왜냐면은 대위 저거 어제 킬링 두 번 입었어. 어 살만하네. 김치통에 담는 이유가 있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담으면 되는데 집에 통이 없으면 지고 사는 게 맞아 대희야. 갖출 수 없어. 나는 집에 통이 있어. 나는 있어도 상관없는데 아니, 너네 집에 통이 뭐, 없으면 왜 날 부르는 거야? 걸러서 끝에 대희야 부르는 거. 아, 이거 한 다음에 빨리빨리 담아야 돼 이게. 통이 없어. 대희야 통이 없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같이 갔다 오자. 아니 근데 둘 가는 건 좀 그래. 그래 너무 품어치니까. 통이 없어. 응. 통이 없다. 내가 갔다 올게 내가. 5개? 어. 5개. 뭐지? 어? 와. 아니 형 이거 살짝 그 젓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눌렀잖아. 찔러봐. 아니 눌러,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눌러봤다니까 느낌. 아 나도 보자. 아 딱 느낌 딱 찔러봐. 오 개 부드러운데? 뭐야?
와, 아니 소리가 야무진데? 와, 하나 먹어봐요. 와, 와, 근데, 와, 와. 내가 할 줄 알았지. 아니, 근데 형 진짜 식당 사장님 같다, 진짜. 떡다게 존나 맛있네. 너무 굵은 거 아니야? 아, 더 얇게 해줘? 떼안 좀 얇게. 떼안은 좀 얇게 해. 얇게 해줄게. 아, 내가 봤을 때 비계 쪽으로 잘라야 돼. 칼 잘 들어? 어? 아빠가 오늘 뭐 했는데. 원래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 왜 안 해? 와, 색깔 미쳤다. 윤기 봐, 윤기. 야, 대기야. 응? 너 X 주차에 쉬다 왔지? 아니야. 아, 근데 저 차가 너무 막혀. 눈 똑바로 못 보는데? 진짜 차가 너무 막혀. 진짜. 차가 아니 3시 반에 아니 저 다리가 너무 막힌다 저기가. 근데 그리고 갔는데 주차장에 차 두 대밖에 못 되는데 거기 차가 안 빠져가지고 자, 너 자고 왔지? 아 뭔 소리야. 대로변에 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딱지 끊을 수 있어. 차가 너무 좋은데? 잘 살았네. 괜찮아. 잘 살아있어.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김치 먹어봅시다. 먹어 드세요 빨리. 와 맛있겠다. 왜 안 드세요? 나 오늘 드세요. 먼저 첫입만 그만. 아 맞아. 저는 삶아서 먹었어요. 첫입. 아,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 누나 누나 먹어봐. 걸프만 먼저 먹어봐. 그치. 김치가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좀 맛있어 보여. 홍보다. 뭔가 색깔이 진한 거 같긴 한데. 어때? 김치? 응. 근데 좀 물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맛있어? 먹을만해? 맛있어. 너무 잡념? 아유 없다. 이거 먹으려고 먹어야. 이걸 위해서.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고기가 좋은 걸 내 좋은 거 샀네. 말하려고 왜. 딱 긴장한 날 그 김치의 맛에. 하루 지나면 또 다른 맛이 안 나. 가져가? 나 가져가. 진짜 맛있어. 넌 가져가? 우증해 오늘? 약간 집안 스타일? 아니, 아, 맵지? 어, 난 매워. 진짜 맵찔이다. 난 신라면도 못 먹어요. 이거 먹어봐. 이김치 먹어봐. 이게 좀 달면. 이게 달면, 달면. 네. 여자친구 없으면 하자, 근데. 아,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좀 매운 거 좀 좋아하잖아, 자극적인 거. 그거는 좋아. 여자친구가 매운 거 먹자고 하면 어떡해? 얘는 연애하기 좋은 스타일은 아니야, 확실히. 얘는 진짜 그냥 결혼하기 좋은 스타일이지. 얘랑 내가 여자 입장에서 얘랑 연애하면 진짜 신노잼일 것 같아. 왜지? 결혼하기엔 좋은 거지. 왜냐면 얘가 술을 마셔 뭐 유흥을 즐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니까. 근데 이게 칭찬이야? 아 이거 칭찬인 거야? 집 가서 운전해서 가야 돼. 좀 맞아 맞아. 우리 잠 2시간. 그래서 난 퇴근길 운전하는 거네. 누나 누나는 좀 잠 좀 자고 온 거야? 자 누나. 나 3시간 잤어. 나 늦게 잤어. 벌써. 진짜? 나 잠 안 자고 또 유튜브로 찾아봤지. 긴장하는 거 해가지고 막 연습해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나 수건으로 펴서 수건을 한 개씩 넘기면서 넘기면서 수영이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생각보다 나 원래 걱정이 많아. 그 전날에 이런 것도 예습 같은 거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끝.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봐요. 안녕. 내가 그 김장난 건데 짜세가 나 다시 보기 봤는데 짜세가 너무 보금만 너무 어린 자세 취했다. 아, 나도 좀 어리버리하게 했을 텐데. 상호 교육이 맞는 것 같아. 땡지 교육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 연륜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어릴 때부터 도와줘서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너무 그걸 오해야.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안 도와준 사람들 할 줄은 몰라. 아 연륜이 아니지. 나는 어릴 때부터 도와줘서 나는 지금 25살이라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니까. 아니 연륜이 아니라니까. 너무 여러분 너무해. 아니야 나는 20살 때도 그렇게 똑같이 친했어. 왜냐면 나는 어릴 때도 도와줬어가지고. 일단 물어볼게. 야! 되는지 일단 얘네들 되는지 물어볼게. 야 아니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런 편이에요. 맞아 너 애도 나이 먹으면 다 할 수 있어.